반갑습니다. 핫한 운동 오늘 또 핫운동입니다. 순이입니다. 네, 자 오늘은 턱걸이를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턱걸이를 잘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턱걸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운동하는 이런 래플다운 운동을 해도 되지만 래플다운이랑 턱걸이는 좀 다른 부분이 크기 때문에 턱걸이를 하는 방법에서 조금 더 코어의 안정성이라든지 등판, 날개뼈의 안정성에 조금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턱걸이를 할 수 없는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턱걸이 방법을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턱걸이를 할 거는 이 스미스를 이용한 턱걸이입니다. 턱걸이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순이 양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제가 같이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길이의 이 스미스 바를 잡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주먹을 쥐고 우리 스쿼트 자세처럼 발을 앞으로 한번 보내볼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턱걸이는 회전 운동이 없습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면 수직으로 올라오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 점만 유의하시면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대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스쿼트 하듯이 한번 내려가 볼게요.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어주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을 빼놓으면 힘의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먹을 쥐어서 자, 그 상태로 한번 앉아볼까요? 자, 쭉 뻗었을 때 발을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팔은 항상 일자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턱걸이는 가슴이 이 스미스 바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그렇죠. 자, 스탑. 올라갔을 때 분명 상체 힘으로만 올라가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체를 보조한다는 생각으로 스쿼트 하듯이 일어나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렇다고 하체가 너무 메인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을 잡고 등으로 올라간다는 느낌을 항상 가져주면서 올라오는 거죠. 다시 한번 더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 호흡은 바닥에서 멀어질 때 후 뱉으면서 후, 좋아요. 다시 들이마시고. 자, 우리 제일 중요한 거가 뭐라고 했죠? 팔꿈치는 항상 바닥에 꽂혀있다는 생각으로 수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팔꿈치는 수직인 상태로 그대로 올라가 볼게요. 하나, 후, 다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자, 내려갔을 때, 내려가 볼까요? 자, 올라올 때 등을 먼저 쪼은다는 느낌으로 등에 힘주고 그 상태로 팔을 굽히면서 올라가 볼게요. 그렇죠? 지금 하면 이 등에 자극이 느껴지는 게 좀 느껴지나요? 그래서 이 팔꿈치가 회전을 하게 되어버리면 이 회전근개라든지 이제 어깨 근육을 더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수직으로 떨어지고 수직으로 당길 수 있게끔 이런 동작들이 우리가 턱걸이를 하기 어렵지만 이 스미스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래플다운만 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이번에는 좀 스미스 머신을 이용한 이제 스미스 턱걸이를 같이 해보시면 상당히 좀 등의 자극이라든지 코어의 안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스미스를 이용한 턱걸이를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남은 인생의 건강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